요즘 애들은 절대 모르는 학교 앞 300원짜리 메추리 알 꼬치와 순대 꼬치 레시피 알려줄게. 시작. 튀김가루 250g과 감자 전분 한 숟가락을 물 두 컵과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해줘. 20년 전에는 저게 정말 300원이었나요? 당연하지. 엄마 몰래 저금통에서 돈 빼서 저거 하나 사 먹으면 개꿀맛이었지. 메추리 알을 삶아서 꼬치에 꽂아줘.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반죽물을 입혀서 살짝만 튀겨주면 돼. 메추리 알 꼬치를 먹은 다음날은 순대 꼬치를 먹는 게 국룰이지. 꼬치도 저금통에서 금품을 절도해서 먹었나요? 절도라니, 잠깐 빌려간 거지. 당사자한테 말 안 하고 빌려가는 걸 우리는 절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. 순대꼬치는 두 번 튀겨주는 게 맛있어. 이제 소스를 만들 거야. 물 다섯 숟가락, 다진 마늘부터 고추장, 케찹, 설탕, 간장까지 모두 한 숟가락씩 물엿은 세 숟가락 넣고 졸여주면 소스 끝. 이제 소스를 튀김에 꼼꼼하게 발라주면 돼. 이 소스를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? 물론이지. 떡꼬치랑 닭꼬치 튀김에 사용해도 돼. 많이 먹어 재미나. 오랜만이잖아. 뚝딱.